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경찰이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했다. 피 묻은 와이셔츠도 늑장 수거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산경찰청도 오늘 공식 자료를 내고 증거 다 확보하고 시민들 이용하는 장소라 물청소한 거다. 와이셔츠도 압수수색 영장 받아 확보했다.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서둘러 피 흔적을 지우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은폐한 걸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이송 약 15분 후인 오전 11시 6-7분경에 물청소가 시작됩니다. 윗선 누가 물청소를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피 묻은 셔츠를 뒤늦게 확보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는 당일날 보관하고 증거물로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죠? 이게 어디 갔는지 찾았더니 어디로 갔는지 없더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이 대표 부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해 알렸다며 고발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진상 규명을 위해선 피의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신상 공개위원회 재심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은 신상 공개는 오로지 공공이익 등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재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또 현장 물청소는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걸 현지 경찰서장이 고려했고 피 묻은 와이셔츠는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듣고 즉시 폐기 절차를 멈추게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음모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리실 고발도 얘기하던데 역시 이 얘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